명지대학교에서 온 최경국입니다. 원래 이제 일본 문학 전공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에도시대 천재 엔지니어 후속과 한조라는 제목인데요. 에도시대 그러면은 1603년부터 1867년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본에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카라쿠리라고 썼는데 이런 카라쿠리라고 하는 게 그 인간이 이제 조작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를 일본어로 카라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란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역사 속에서 이런 카라쿠리가 등장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여기 쓰여 있듯이 본자쿠 모노가타리 시우라고 하는 설화집이 있습니다. 12세기에 만들어진 설화집인데 그 설화집에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옛날 칸무 천왕의 아들이 이 카라쿠리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가뭄이 들어서 논에 물이 없었을 때예요. 이게 수전에 꼭 그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그 벼농사가 망치게 되니까 천왕의 아들이 이 작은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은 그 물을 그 인형이 다시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그런 인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재밌어서 여기 와가지고 물을 퍼날려서 물을 담으면 인형이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논이 그 물이 충분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미를 누가 물 갖다 부어라 그러면 안 하지만 이 물을 부으면은 재밌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일본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히다의 목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본 역사적으로 그 목공 기술이 뛰어난 지역이 히다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히다의 목수가 그 자기하고 이제 기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여기 쿠다라노 가와나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쿠다라라는 말은 백제라는 뜻이거든요. 그 한자도 백제라는 말을 써요. 아마도 백제에서 건너간 유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쿠다라라는 사람하고 히다라는 곳의 사람하고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뛰어난 기술의 경쟁적인 위치였는데. 그래서 이제 히다노 타쿠미라는 사람이 쿠다라노 가와나리를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한 당으로 안내를 해요. 그 조그만 당인데 그 당으로 들어가는 분이 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안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쿠다라노 가와나리가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문이 딱 잠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이동하면은 이 문이 잠기고 다른 문이 열려요. 그래서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못 들어갔다. 그걸 보고 히다노 타쿠미가 막 웃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센서를 이용한 지금으로 본다면 센서를 이용한 어떤 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쿠다라노 가와나리가 히다노 타쿠미를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뻔히 아니까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계속 청하니까 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그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인간의 시체가 굉장히 많이 부패해서 부어오른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서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뛰어나왔더니 가와나리가 아래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게 시체가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림을 그린 게 꼭 시체처럼 냄새도 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에 거는 자동 센서를 해서 한 기관이라면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쿠다라노 가와나리는 그림으로 그랬으니까 꼭 가상체험 VR의 선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일본의 교과서에 아이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인형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고쇼 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쇼 인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사 같은 데는 가면은 돈을 내잖아요. 그럼 돈을 내면 인형이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도 음식점 가면 인형이 인상 인형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서비스로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고쇼 인형의 그 원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집 안에서 노는 장난감으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년에 낳은 자기 아들 히데요리를 무릎에 앉혀놓고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움직이는 인형을 갖고 놀았다라는 게 이건 뭐 남아있지 않으니까 기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달해서 이 개는 유명한 개인데 이거는 유곽에 있는 기생이 손님한테 술을 그 대접할 때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술잔을 올려놓으면 이 개가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서 이건 지금 저 잔이 있죠. 저 잔에다 술을 부어서 이 개가 움직이는 그런 장치가 에도 시대 때 이게 가장 먼저 나온 오토마타로 치면은 일본에서 굉장히 가장 먼저 나온 오토마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재현된 물건들이 지금 일본 전역에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재현된 거 그대로 그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 태엽도 보이죠? 태엽도 있는 거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카라쿠리가 그 연극에 이용됩니다. 연극에 이용된 이야기는 여기 나온 다케다 오우미라고 하는 사람이 연극 연출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난 해는 불명이고 이제 170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연극에 있어서 인형극을 그 카라쿠리 인형을 활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그림을 일본은 이제 출판술이 에도 시대 때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이 남아 있고 그 책마다 또 사파를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민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글씨만 있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사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목판 인쇄이기 때문에 쉽게 목판에다가 조각을 해서 그림을 사파로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이 그림도 이제 굉장히 이 다케다 오미의 그 인형극 연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 무대 위에 그 북이 있죠. 북에서 이제 닭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는 닭 소리가 저 북에서 난다라는 뜻인 거죠. 북을 자동으로 북소리도 나고 닭소리도 나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위에는 그 상 위에 물결이 치고 그 위에 배가 움직이고 또 사람 인형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무대 연극으로서 공연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두 사람을 보면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서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이 쇄국이었죠. 일본이 에도 시대 때 쇄국이지만 완벽한 쇄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쇄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선택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세계 문물을 다 들여오고 특히 이제 서적 같은 게 들어와서 의학 서적을 보고 에도 사람들이 완전히 반하는 거죠. 동양의 의학서하고 서양의 의학서를 비교해 보니까 인간의 내장이라든가 장기가 너무 이제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첫 번째 그 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막부에 시체 죄 지은 사람 사형시키는데
그 시체 해부하는 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서 진짜 자기가 해보니까 동양의학서는 틀린 거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어왔던 동양의학서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서양의학서가 맞는 거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네덜란드어로 쓰여 있는 책을 번역하는데 네덜란드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3년 반 만에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기술을 들여오는 발판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책들이나 물건을 보고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형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기술이 뭐냐 하면 여기도 이제 계속 나오지만 시계입니다. 시계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뭐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낸다는 거 굉장히 그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 에도 시대인데 그래서 이 다케다 가라쿠리가 또 이제 일찍부터 쿄토 쪽에서는 유행을 하지만 에도로 들어오는 건 늦어요. 그래서 1700 여기 써 있듯이 1741년에 에도 지금의 동경이죠. 동경으로 들어오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했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책으로 만들어지면 그 시대에 어떻게 공연되었는지 이 그림으로서 잘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오 카라쿠리 에즈크시라고 하는 서적이 만들어져서 이때 당시에 공연된 모습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찍어 있는데 보면은 이 타케다 오미가 원래 시계사였다. 이거는 근데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고 추측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 시계 와도계라고 불리우는 일본 시계를 만든 사람이고 또 거기서 영대 시계 이게 어떤지 태엽 같은 걸로 감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섣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갈 수 있는 무한시계를 만드는데 애를 썼던 사람이지만 결국 성공은 못했다 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술이 인형극하고 결합돼서 연극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공연하는 인형극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일본의 분라쿠라고 불리우는 인형극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움직임을 갖는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는 기술이 있었던 거죠. 테크닉.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목이 돌아가고 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지금 이 인형은 세 명 있습니다. 무대에 얼굴까지 까맣게 가린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복면을 쓴 사람 두 명이 올라가고 그리고 얼굴을 드러낸 주 조종자 한 명이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 한 인형을 세 명이 쓰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인형극을 만들어낸 그 원류가 이 다케다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인형에 응용하고 또 그 기술을 무대 위에서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쓰여 있죠. 이 세공 어떻게 이제 가공한 이 세공에는 처음에는 인형이 줄넘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둥근 통 이건 일본 서커스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통을 띄어서 통과하는 거죠. 걸리지 않고 그거를 인형이 한다는 거예요. 줄넘기를 하다가 틀을 빠져나가다 벌써 그 다음에 그네를 잡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네를 놓고 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기술이 또 이거 될까 하는 정말 이대로 된다면 정말 대단한 오토마타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밑에 쓰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인형한테 어떤 장치를 했길래 이러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이해한데 여러분도 그렇죠.
밑에는 살아있는 동물로서 위에 달린 거는 인형 기술임으로써 아무리 연습해봐도 못할 때 실패하기가 쉽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오토마트 기술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다케다 오우미의 오토마타 기술은 어느 정도 인형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로 조종한다든가 여러 가지 눈속임이 결합된 그런 오토마타였으니까 아주 완벽한 오토마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그 속임수를 책으로 또 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가라크리 김모 가가미 의사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다케다 오우미의 연극에서 공연되었던 기술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가, 어떤 눈속임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730년에 나왔는데, 27종류의 카라쿠리가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는 이 도해돼서 이 카라쿠리 무대에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건 27개나 되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섯 개의 물로 나뉘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무색의 물이 들어가면 무색의 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다섯 가지 종류의 물로 바뀌어서 나온다 하는 카라쿠리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네,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개 내부 장치는 눈속임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 27개에서도 보면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 게 글 쓰는 인형. 이게 서양 오토마타에도 글 쓰는 인형이 있거든요. 이 시대 요 책에 나오는 글 쓰는 인형을 보면 글을 이제 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판을 본 뜨는 틀을 만들어 놔서 그걸 이제 인형이 쓰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금용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서 다른 색으로 나오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눈속임들을 다 그려서 청황 뭐 좀 뭔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이제 설명한 건데요. 여기 이제 3단에서 물이 들어와서 3단으로 물이 나가고 그리고 무대 뒤에서 이게 통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초라고 쓰인 데는 물이 흰색 그리고 2번의 우물을 통해서 왼쪽 기둥으로 이제 또 뒤로 올라가는 통을 만드는데 거기서 나와서 물을 또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다섯 개의 물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이 시대 사람 굉장히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소카와 한조라고 부르는 일본의 카라쿠리 서적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1741년에 태어나서 1796년까지 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생존했을 때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나마 그래도 알려진 거 보면,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거 보면, 호소카와 모리유키의 후예다. 뭐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 자손이라서 이제 성만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증조부 시대부터 이제 향사 그 시골의 사무라야 이제 향사라고 부르는데 향사가 되어서 살았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특히 역학과 숫자, 산수. 에도 시대 때 이 산수의 수준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이 발달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학 서적도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또 천문학 기계학에 정통하였다. 그러니까 이 에도 시대라는 이 평화로운 260년을 지내면서 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 학문을 재미로써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팔꽃 모종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다 그래요. 나팔꽃의 색깔을 바꾸고 종류를 바꾸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취미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온 정열을 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잉어 등 뭐 전 세계적으로 금잉어 좋아하는 나라에 가면 한 마리 억대가 넘잖아요. 이렇게 이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 게 재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 천문학 이런 것도 재미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오토마타라, 카라쿠리라고 하는 오토마타가 만들어진 것도 실용이라는 것보다는 재미인 거죠. 사람들이 재미에 몰두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토마타라는 것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학문의 재미를 느낀 사람, 그런 기술 학문의 재미를 느낀 호소가 한조라는 당시에는 크게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 시계를 만들던 사람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그 이전 시대, 에도 시대 이전에는 기술을 가졌다. 그러면 그건 비전이란 말로서 전해지거든요. 비전이라는 건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한 제자 한 명한테만 가르쳐주는 거. 이 기술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너무 귀한 기술을 모두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가 바로 에도 시대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승이 제자가 기술을 훔치면은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내쫓으면 그 도시에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였다면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 출판의 시대가 되니까 그 모든 기술이 다 출판이 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마타에 해당하는 이 카라쿠리도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나오는데 그 다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이런 기술에서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호소카 한조의 가치는 이 기술 일본 기술사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1770년에 향사직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근데 이게 30세가 좀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록에서 보면은 노년의 학문의 뜻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세를 노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데 이때는 그래도 나이 먹고 30세에 자기 자리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점이 그 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책을 다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이제 자식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주면 이 향사라는 자리가 쌀 어느 정도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시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먹고 살려고 간 게 아니고 재밌게 자기는 앞으로는 재밌게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문에서 돈 버는 사람보다도 더 재미로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리에 또 글씨가 쓰여 있어서 이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데 천하의 이름을 요 한자 써 있는 게 천하의 이름을 떨치지 못하면 다시는 이 다리를 내가 건너지 않겠다. 쓰고 이제 에도로 갔는데 결국 고향으로 안 돌아갔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올해는 아니구나. 1796년까지 살았는데 고향에 안 돌아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도로 가서 유명한 학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은 이제 참 이런 우린 지금 뭐 구멍 같은 거 만든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에도 시대 때는 이미 이런 뭘 가리키는 거 배우고 꺾꽂이라든가 뭐 무슨 몸가짐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은 그 가리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라든가 그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요걸 가리키는 사람 차도 있고 이걸 가리키는 사람은 완전히 피라미드 우린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서 이 첨단에 있는 사람 먹고 살아요. 그 학문도 난 그런 것 같아요. 학문도 배우러 가면 그 사람한테 얼마씩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에도의 대도시 에도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시타 유잔한테 가서 유명한 역학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학을 배워서 막부가 이제 개혁 이게 일본은 이제 연호를 바꾸잖아요.
이게 연옥을 바꾸는 게 천왕이 바뀔 때도 하지만 천왕이 어떤 연호인데 그 연호가 별로 좋은 일이 없었으면 또 바꿉니다. 그럴 때 이제 개혁이라고 하죠. 이제 연호 바꿀 때 참가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역학적으로는 그래도 이름이 날려져 있던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명이 이제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보냈고 그래서 녹봉을 추가하는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녹봉을 추가해서 연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쌀 녹봉은 결국 기본은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을 더 많이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은 이제 여기에 문회잡기라고 하는 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여 있는 글을 보면은 천문학 수학에 대해 있어서 정통 있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학문뿐만 아니라 발명의 재능도 뛰어났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천이 천이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게 지구이 같은 거죠. 그걸 이제 복사를 살짝 써서 천체만 천구이 혹은 천체만원경 해시계 행정이 이 만보계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과학기계를 고안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번주한테 헌상을 한 닭 자명종을 만들어 선상했다라는 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만년시계도 만들려고 했으나 못 만들고 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책이 지금은 유일하게 이 카라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만든 책이에요. 이렇게 자세한 책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적인 아주 자세한 책을 만들어 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따서 보자면 이게 이제 수건, 중건, 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에는 시계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계 만드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예. 벌써? 예.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서문도 읽고 그러려고 했더니 이게 의외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서문도 되게 이 사람 썼는데 재밌어요. 서문도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고 기술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건 많이 쓰여 있는데 아주 일찍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선진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책을 자세히 이제 보면은 수건, 상권, 학원에서 수건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계, 상권에서는 가장 지금도 유명한 게 천하르는 인형, 오단회전 인형, 그리고 뭐 열리회전, 손잡고서 도는 인형, 그리고 뭐 학원에는 폭포 등등 저글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인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림으로 정말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실려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래도 일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차나르는 인형이죠. 아까 그 술 주는 거하고 기본은 똑같은데 여기는 차를 올려놓아서 손님한테 가져다 주고 손님이 마신 다음에 다시 빈잔을 올려놓으면 다시 본 주인한테 돌아오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사용한 인형입니다. 아 이게 이제 이거 누르면 들어가서 지금 다 재현이 되어 있어요. 동경에 가면 에도 동경 박물관에 재현된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있는 게 활 쏘는 인형, 글씨 쓰는 인형 이런 게 이제 지금 인기가 있죠.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만드는 것들은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형 모습, 전체 모습이 있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게 정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책 연구회가 있어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재현하는 그런 모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장치가
있는데 여기 이게 속도가 태엽이 만들어지면 태엽이 한꺼번에 다 풀려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힘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조절 장치가 조속기라고 그러는데 조속기도 달려 있고 그 시계 기술이 다 이 안에 응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앞바퀴 이게 이제 똑바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고 그리고 손님한테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가지 동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져진 후부터 한 가지 동작하는 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를 변화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엽을 만드는데 태엽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기술이 지금 여러분들 시계 태엽 뭐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태엽 쇠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기술이 없었어요. 얇게 만들어서 이게 탄력을 갖고 다시 풀어지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용품을 쓰는데 대용품을 쓰는 게 고래 수염이라고 불리죠. 정확하게는 고래 치아라고 불리는데 고래 치아가 맞대요. 500개 달려있는 새우 같은 거 잡아먹는 고래 지금 우리 보통 고래 수염이라고 불리는 거를 균등하게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지금 있는 거를 그대로 부품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죠. 이것만 보더라도 수많은 부품 쓰여있는 것대로 만든 부품이에요. 재현하기 위해서 만든 부품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히 보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고 싶은 사람은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장난감으로 지금 만듭니다. 똑같이 이제 일본에는 어른들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잡지가. 어른들의 과학 잡지로서만 나왔다가 지금 인기가 있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살 수 있는데 요 차 나르는 인형은 한 6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요거는 이자카야 주인이 사가지고 올려놓은 거고 다 저기 개인들이 사가지고 그 신사 앞이나 여러 곳에 가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토시바 미래과학관에서 만들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일본의 옛날 기술을 재현하면 이렇게 재밌는 거를 만들 수 있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만든 게 이제 고래 수염 이것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는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라크리라는 장치가 원래 이제 어떤 쓸모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재미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곤자코에서도 그 재미 그리고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효용이 생기는 것들 그래서 만들어졌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점에서 보면 그런 기술 가지고 무대를 올리는 무대는 정말 재밌어요. 보러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남사당이 있었다면 일본은 고정극장인 에도시대 때 이미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고정극장이라는 건 손님이 안 오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재밌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카라쿠리라고 하는 기술이 눈속임 매직처럼 손님을 모으는데 공헌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굉장히 발달된 인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점을 보면 호소카 한조라는 사람은 시계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 인형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자세하게 책으로 기술하여 이 기술을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기술을 나 혼자 가지고 비전이 아니라 막 출판을 했다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출판을 함으로 해서 일본의 다른 가라쿠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라쿠리를 만든 가라쿠리 한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한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